전주방송총국이 올해로 방송 70년을 맞이했습니다. 방송 70년 특별 기획으로 도민이 문화로 하나 될 수 있는 공연 콘서트 공존을 연중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첫 번째 공연에 이어서 바로 오늘 이곳 경기전에서 두 번째 공연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이곳 경기전 그리고 현대음악의 공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그 짜릿한 어울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3, 4. 내 손은 날 빛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연도 참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오늘 공연은 조금 더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인 공간에서 하는 공연의 느낌 어떠세요? 와서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여기 경기전을 처음 와봤는데 와 이런 데가 전주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주에는 이런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 그 음악도 인디 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자연이랑 가까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중에 저희가 한 일원이 됐다라는 거 그런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한 일원이 된 게 기분이 좋네요. 인디 음악 하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야? 내지는 홍대 앞 클럽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통 공학 공간에서의 인디 음악 어떤가요? 여기서 함께 해보시니까 뉴스나 어떤 그런 매체에서 홍대 클럽이라 하면 약간 사람들 춤추고 약간 그런 클럽들이 조명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되게 조그만 공연장에서 순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순수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네. 순수한 우리 전주 시민들과 그리고 네. 순수한 음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예,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나 열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쪽에 있는 전통 가옥들도 그렇고 되게 어떤 음악을 여기서 연주를 하고 즐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아, 전주를 제대로 보신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이곳 경기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찾으셨을 때 오늘 콘서트 공존의 이 음악과 이 편안함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 가져봅니다. 자, 다음 곡을 불러주실 분들도 봄날의 스웨터 같은 그런 따뜻한 음악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2인조 여성 듀오입니다. 루사이트 토끼의 무대 박수를 함께 하시죠. 이곳 경기전에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대나무 숲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이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도 대부분이 대나무로 만든 악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서양 악기로 연주해서 익숙한 음악을 피리, 대금, 해금 같은 대나무로 만든 우리 전통 악기로 연주해 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날까요? 궁금하시죠? 자, 소리나무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눈물도 마마요 빨간 장미보다 하얀 가락을 또 담배 연기 묻혀 싫어하죠 처음처럼 전화 자주 해줘요 그녀가 돌아질 때 수화기에 대고 그 노래를 가끔 불러줘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을 때는 I could say I love you It hurts me deep in my heart 이제 당신에게 그녀를 보내줘 정말 원하는 건 왜 항상 갖지 못하는지 소중한 걸 다 떠나는지 Be deep in my heart 그녈 울린다면 나 용서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됐다고 약속해요 집 앞에서 멀지 않고 걷기 좋은 곳이겠죠 가끔 커피 들고 그녀와 산책하곤 했죠 그것마저 이젠 당신 몫인 걸요 목소리는요. 뭐 언제 들어도 좋지만 오늘 들으면서 와 밤하고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거의 데뷔 이래 데뷔 이후로 거의 밤에만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겁은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녁 시간에 밤 시간대에 어울리지 않나라는. 아 네. 목소리가 무거울지 몰라도 저희 마음은 김동욱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가벼워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대단하신데요. 어떠세요? 이 분위기에서 노래 불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오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한 무대일 거니 그냥 이렇게 모니터 있고 앞에 객석에 이제 네. 관중들이 앉아있고 근데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면 오히려 더 조금 분위기가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듬성듬성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 있는 예. 예. 너무 운치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런 무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서 이 분위기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다는 지금 막상 해보니까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뒤에서 콘서트 공존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잠깐 이제 들은 얘기지만 공존에 대해서 이제 뭐 현대음악과 어떤 국악의 네. 어떤 그런 조화로 예. 사실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조화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음악 속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들으면은 그냥 좋아지는 느낌 그것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막 TV나 이런 쪽에서는 네. 막 어 뭐 음악이 서로 섞이는 게 막 안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서 일단 사람이 듣기에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다시 돌아오지 마 떠나.
쉬어져 간다 머물러는 사랑의 줄 바람을 펴도 아픔 멀어져 간다 내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내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공존이라는 이 어울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둘일 때보다 더욱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삶도 사랑도 그리고 문화도 공존하는 방법을 잘 안다면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콘서트 공존 두 번째 이야기 전통의 공간과 현대 소리의 만남 어떠셨어요? 각각 다른 하나일 때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새로운 소통을 향한 그 열정 느껴지셨어요? 스타피쉬의 마지막 무대 함께 하시면서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콘서트 공전 세 번째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Okay, go. 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안 치는 사람들은 쫓아갈 거야. Yeah. 저쪽 여기 앉히는데? 네, 저 크게 한번 이쪽도 야오 에이요 야오 오쉣 요 에브리바디 clap that clap that 다같이 손 높이 들고 clap that 요 에브리바디 clap that clap that 다같이 손 높이 들고 clap that 오늘 이 시간 한번 놀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즐길 준비가 됐어요 자 준비 됐습니까 yeah. Come on now yeah, 보컬의 이백희 Superstition oh, That is superstition Love is of the world Say come on now Say that's what it is superstition oh, That is superstition Love is about to fall
그대 모습은